이번 시간은 페이지 449페이지 보시면 자, 가스 설비 쪽 보도록 합니다. 가스 설비 쪽도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한 문제. 그래서 이 가스 설비는 먼저 제일 절 용어 부분에서 보시면 용어 부분은 자 도시가스사업법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데 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자 페이지 450페이지 보면 고압, 중압, 저압 개념의 압력이 나와요. 고압하고 중압, 저압, 압력 개념. 자 압력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압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0.1 메, 킬로파스칼로 따지면 100킬로파스칼이 되죠. 그래서 100킬로파스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 얼마까지?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예요. 미만. 그러면 1000킬로파스칼 미만까지 되겠죠. 킬로파스칼로 따지면 자, 미만까지를 중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압이 요소부터 출발이니까 저압 기준은 요거보다 작겠죠. 그래서 저압은 0.1 메가파스칼 미만 개념이 됩니다. 미만. 미만이 자, 중압, 저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메가파 미만까지니까 1메가파스칼 이상 개념이 고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고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압, 중압, 고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거기 9번에 보면 액화가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액화가스. 액화가스. 자, 액화가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에서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액화가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0.2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킬로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킬로파 이상이 액화가스의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은 제1종 보호시설하고 2종 보호시설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1종이 너무 많아요. 암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2종 보호시설을 공부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에 암기한다고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2종 보호시설에 보시면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1호 2호에 따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바로 어디에 속한다? 2종 보호시설입니다. 자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얘기되는데, 공간. 그리고, 자, 다중주택이 해당해.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까지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 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숙사까지. 그래서, 이것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54페이지, 도시가스 원료의 특성에서 보실 거는 454 보시면, 가스 연료의 특성이 나오죠. 연소시 매연이나, 이런 것이 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재 생기고 매연 생기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무공해 연료이고, 무색무침으로, 누설시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지기를 꼭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있죠. 가스는 다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귀도 많이 모으면 폭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도시가스 공급 과정 있죠. 요거는 저때 주공에서 나왔을 때 냈습니다. 454페이지 지금 하고 있죠. 자, 도시가스의 공급센터 있죠? 요거는 9회 때 기출됐습니다. 9회 때. 그런데 순서는 출제된 거는 거의 출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LPG하고 LNG가 있는데, 자, LPG, LNG는, 우리가 LPG는 한번 냈고요. LNG가 두번 냈어요. LNG가. 그래서, 페이지 454, 455페이지, LPG하고 LNG 두개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온 가스를 액화시킨 거죠. 이게 액화 수교가스가 되고요. LNG 개념이 얘가 액화 천연가스가 됩니다. 천연가스가 LNG 개념이 됩니다. LNG. 하나는 액화 석유가스고 액화 천연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이, LPG는 프로판하고,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에요. 얘는 프로판. 프로판의 화학기호는, 탄소 3개, 수소 8개가 보통 됩니다. 그 다음에, 부탄가스가 있죠? 부탄. 부탄이 C4H10입니다. 이것이 주성분이 되겠고요. 그 반면에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 됩니다. 메탄. 메탄. 그래서 CH4입니다. 그래서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발열량이 커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비중이 커진다 이래 보고 공기보다 무겁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비중이. 근데 얘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일반 공기보다 C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스 경보기 감지기 설치 위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 경보기적인 측면이 얘는 바닥에서 30cm예요. 바닥에서 30cm 높이 이루어지지만 얘는 천정에서 우리가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돼요. 이 천정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PG하고 LNG하고 비교했을 때, 공기 소비량은 얘 탄소 개수가 많으니까, 산소 어떤 공기 소비량이 얘가 많은 거예요. 둘이 비교했을 때, 공기 소비량은 얘가 적습니다. 그리고 발열량은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비교했을 때, 발열량은 얘가 크고 얘가 적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적게 생깁니다. 그리고 LPG하고 LNG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알아두실까? 요거 LPG하고 LNG 중에서 여기 생성 가스에 의한 이런 중독성 위험이 얘가 있어요. 요건 중독성 위험이 있고요. 그 반면에 얘는
중독성 위험은 없다는 거예요. 중독성 위험이 없는 것이 LNG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도시가스로 거의 LNG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LPG는 사용량을 킬로그램 퍼 아워를 사용해요. 그래서 옛날에 자, 우리 가정에 공급된 등이 20kg짜리 LPG였습니다. 프로판 가스통이었습니다. 킬로그램 퍼 아워를 사용하고 사용량이 그 반면에 얘는 최적이에요. 메다 삼성 퍼 아워를 이용한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도시가스 있죠? 얼마 적어놓으라고 한게 이거예요. 몇 입방메다 사용했느냐. 이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PG는 두개 중에 폭발 위험성이 얘가 높아요. 폭발 위험성이 얘가 커요. 얘가 폭발 위험성이 조금 더 적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가스가 폭발을 하려고 하면 공기 중에 일정 이상이 차야 돼요. 일정 범위에 들어가야지만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틀고 바로 불 붙이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 가스 조금 새도 폭발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일정량이 차야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은 LPG가 높고 얘가 LNG가 폭발 위험성이 낮은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용기 저장은 얘가 할수 있는 반면에 자 이거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관에 의해서 공급하는 게 배관으로 공급을 우리가 아파트 단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얘는 LNG는 두번 냈고요. LPG는 한번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3절에 보면 가스 배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 가스 배관은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자, 가스 배관 설 주의사항 나오죠? 자, 2번 알아두시고, 매슬 깊이. 자, 매슬 깊이는 어떤 조건이 안 나오면 최소 매슬 깊이는 자, 0.6m입니다. 자, 0.6m 이상, 60cm 이상 매설하면 돼요. 조건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얼마다? 60cm, 0.6m 이상 매설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부여되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니은 체크 하십시오. 니은. 455페이지 하단에 폭 얼마? 8m 이상 도로 체크하십시오. 폭 8m 이상 도로가 되면 1.2m 이상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폭 8m 이상 도로 되면 큰 차량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되기 때문에 큰 차량 통행이 되기 때문에 폭이 이럴 때는 안전을 위해서 1.2m 이상 매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리얼에 철도 부지가 나와요. 리얼에. 철도 부지의 경우도, 자, 우리가 철도 부지는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매설 깊이를 깊게 해 주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봐두고, 그리고 나서 자, 456페이지 하단 보시면 배관의 지지 개념이 나와요. 배관의 지지. 그럼 쉽게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 뒷벽면에 배관 지지를 생각하면 가스 배관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지지 개념이. 그래서 파이 13, 파이는 지름이죠? 지름 13mm 미만의 배관은 1m마다 지지해 주면 된다 이거야. 자, 사실 이겁니다. 배관 간경이 적을수록 간의 두께도 어떻게 얇아요.
간격이 커져야지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13mm 미만일 때는 1m, 그리고 파이 13 이상에서 33 미만일 때는 2m, 그리고 33 이상 되면 어디다? 3m마다 지져라. 그러면 고층 아파트 뒷벽면에 가스 배관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3m마다 지지가 돼 있는 거예요. 요새 고층 아파트 뒤에 가스 배관 쭉 타고 올라가잖아요. 거기 3m마다 지지가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기억해두고. 그래서 지문 한번 써서 티그 가지고 33 이상일 때 3m다. 이게. 파이 33 이상일 때 3m마다 1, 2, 3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자 5번에 보면 배관 이연매하고 이격거리인데, 자 배관 이연매하고 이격거리하고 저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어딘가 하면 잠깐 넘겨서 458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가스 계량기죠. 가스 계량기하고 이격거리하고 458페이지면 가스 계량기 나오죠. 맞죠? 거기 1번에 1번하고 저 밑에 2번에 안전 기준에서 나오죠.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둘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격거리를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가스 배관 이연매죠.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 이연매. 그런데 용접 이염은 제외입니다. 용접 이염은 제외. 용접 이연매하고는 이격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계량기하고 가스 계량기, 계량기하고 이격거리.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2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것은, 자, 이격거리가 2m 이상이 있고, 2m 이상. 2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것은, 자, 얘만 있는 거예요. 가스 계량기. 자, 얘는 가스 계량기는 2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겁니다. 가스 계량기는. 그래서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기 써줘야지 여기다가 하기하고. 그런데 배관 옆면은 자 저겁니다. 2m 이상 이격시킬 수가 없죠. 옆면가 없으면 하기가 뭐가 하기입니까? 가스레인지가 하기예요. 가스레인지가. 그럼 배관 이연매하고 이격시키면 연결하지 마란 뜻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하기하고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cm 이상 이격시켜야 될 거. 60cm 이상 이격거리가. 자, 가스 계량기나 가스 배관 이연매 같습니다. 전기 개폐기 하고 전기 계량기가 이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전기 개폐기하고 전기 계량기. 계량기가 이격거리가 60cm 이상 이격시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개폐기, 계량기 다 개자가 들어갑니다. 육개장이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0cm 이격시켜야 될 것. 30cm 이격시켜야 될 것이, 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 이격거리는, 자, 이거죠. 전기, 자, 접속기가 여기에 대해. 자, 접속기가 콘센트예요. 콘센트. 그리고 전기 전멸기. 전멸기는 스위치. 입니다. 그러면 가스 계량기하고 이격거리는, 자, 동일하게 전기 접속기 들어가고 콘센트, 그리고 전기 전멸기 됩니다. 전멸기.
그리고 자, 여기는 꿀뚝이 들어가요. 꿀뚝이. 가스 계량기하고는 꿀뚝하고는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열 조치를 하지 않은 꿀뚝입니다. 그러면 15cm 이상 이격시켜야 될 것이, 15cm 이상 이격시켜야 될 것이 바로 가스 배관 연매 꿀뚝은 여기 들어가요. 꿀뚝은. 그리고 자,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아니한 전선이 바로 여기 되고, 근데 여기는 가스 계량 경기는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만 들어가요. 전선만, 자, 우리가 15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cm 이격시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배관이 하면 이것도 절연전선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차이점에 대해서 잘 보고요. 그러면 꿀뚝이 차이가 있는 게 꿀뚝. 그리고 여기 절연전선, 여기 하기. 자 그리고 실제 시험은 어디서 많이 내는가 하면 요두 개에서 많이 냅니다. 두 개에서 30과 60cm 이격시일 것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십시오. 자주 여기서 다룹니다. 시험 문제는.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기 때문에 자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457페이지 보면 7번에 뭐다? 표면 색상 개념이 나오죠. 앞전에 이제 유일, 이제 들어갔죠? 표면 색상. 자, 표면 색상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상하고 지하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하고 지하가 차이가 있는데, 자, 지상의 경우는, 지상은, 자, 표면 색상이 보통 원칙은 항색이에요. 원칙은 항색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상의 건축물의 예외적으로, 자, 이거는 항색 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돼요. 자, 이렇게 배관이 있을 때 일정한 높이에 항색 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돼. 폭 3cm. 항색 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돼. 항색 띠 폭이 3cm 되는 항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하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건축물들은 아파트 벽면 색하고 같은 색으로 칠하고 항색 띠를 갖다가 둘러놓은 것이 현행 아파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지하의 경우는 지하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지하는 지압이야, 중압 이상이야. 그래서 중압 이상하고 지압하고 지압은 항색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색. 그래서 저압은 항색이고 중압 이상은 붉은색, 적색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땅을 파는 타다가 붉은색이 보인다. 도시가스 중압 이상의 간이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8번에 보시면 건물의 가스 배관, 노출 배관이 원칙입니다. 기본 노출 배관을 원초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스 누설 여부를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10번에 보시면 배관의 외부에는
자, 이세 가지를 반드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7페이지 10번에 보시면, 457페이지 10번에 보시면, 자, 사용 가스명하고 최고 사용 압력하고 도시 가스 흐름 방향이죠. 이세 가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가스 배관에는. 이걸 꼭 표시해 놨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8페이지 가스 계량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 계량기 설치는 미터기는 계량기가 미터기죠. 그래서 1번에 가스 계량하기로부터 얼마? 2m 이상 이격시켜야 돼요. 그래서 염두에 그죠? 가스레인지하고 가스 계량기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맞죠? 가스레인지 옆에 바로 계량기 붙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 장소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설치 금지 장소를 알아두시면 돼요. 금지 장소. 그 공동주택에 뭐다? 대피 공간 체크하시고, 대피 공간에 설치하면 안 돼요. 아, 사람 피신하라고 해놨는데 가스 이 계량기 설치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실 주방 이런 데 설치 안 해놨죠? 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1.6에서 2m 이내에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1.6에서 뭐다? 2m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안전 기준 아까 했던 거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구조 형식상이죠. 실측시가 축측시 이제 종류가 축측시까지 한번 기출했어요. 축측시은 기출 종류는 냈어요. 그러면 1번 알아두면 실측시. 그러면 근식 계량기가 있는데 막식하고 회전식이 있어요. 그 막식의 경우는 막식은 어느 때 쓰는가 하면 가정용으로 쓰는 거예요. 막식은 가정용으로 씁니다. 가정용. 막식은 가정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으라고 보시면 돼요. 막식은 사용량이 적을 때는 막식을 써요. 그런데 산업용 거치죠. 이 사용량이 많을 때는 회전식으로 갑니다. 회전식. 회전식. 그러면, 적읍니다. 부과하는데, 돈을 부과하는 데는요, 실측식을 쓰는 게 축측식 안 쓰고요. 축측은 중간 단계에서 쓰는 거고요. 우리가 요금 부과해야지 얼마나 사용하는데 정확히 계산해야 되죠? 이럴 때는, 실측식을 쓰는데 그 중에 근식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근식에 막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장 같은 산업용에는 뭘 쓴다? 회전식을 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가스 용기 있죠. 용기가 저거 봄베, 봄베. 봄베가, 자, 우리가 보시면 되고, 봄베. 459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하기하고 2m 이상 이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40도 지하에 보관하면 되고, 그다음 넘겨서 가스 누설 경보기는 뭐 아무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계로는 점수이죠. 많이 맞아가 보태줄 분들만 공부하시고. 해놓으면 간혹 가다 내기도 내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소방. 467페이지. 소방에서, 앞전에 만들어 놨지만, 혹시 그거 할 분들만 보라겠지만, 498페이지죠. 498페이지 봅니다. 아, 원인 제공자가 저였습니다. 강화 보니까. 작년에 이거 갖다 냈지 않습니까? 소방 대상은 이 피난기 지형성에서 지하층 가지고 낸 이유가 이게, 아, 누가 해가지고 냈나, 내가 갖다 놨습니다. 강화 보니까. 이거 가지고 낸 겁니다. 498페이지죠. 그러면, 아파트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4번이 그 밖에 것이야. 아파트가. 그 밖. 그 밖의 경우 있죠. 이게 아파트는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거기 지하철 가지고 낸 거지, 지하철 가지고. 지하철에 쓸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피난사들이하고 피난용 트랩이거든. 이 지하철에. 이 가지고 낸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건물의 용도마다 다 틀리죠. 1층, 2층, 3층, 4층, 이죠? 이상에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외우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안했는데 지하철 가지고 낸 겁니다. 지하철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냈기 때문에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또 낼란지는. 자, 이걸 괜히 작년에 갖다 놔가지고 여기서 냈습니다. 원인 제공자 가보게 적혀있습니다, 보니까. 다른데 없더라고, 보니까, 책에 작년에. 그래서 나도 안 했는데, 갖다 놓기는 갖다 놓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앞으로 갑니다. 소방설비. 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됩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조설비가 아마 안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거, 자, 페이지 465페이지 보면 소방시설의 분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설비의 분류 개념이 나오는데, 뭐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화설비는 뭐가 나온다? 소화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소화 단어가 소화자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저겁니다. 스프링쿨러 설비 있죠? 4번에 스프링쿨러 설비만 소화자가 안 붙어. 얘는 자동식 소화설비잖아. 스프링쿨러 설비. 현재 그래서 우리 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가 돼 있잖아. 이게 스프링쿨러 설비. 자, 그러면 옛날 건축물하고 최근의 건축물의 차이점이 이거야. 최근의 건물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돼도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돼도. 그런데 이 건물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 일단 천장 색깔 보면 건물이 내용연수가 된걸알수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자동식 소화설비라서 얘는 소화 기능도 가지지만 경보 기능까지 같이 가지거든. 그래서 별도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에는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소방이.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보설비 있죠? 자, 이 경보설비 쪽에서 보시면 자, 단독경보 감지기가 있고, 뭐, 비상경보설비, 뭐, 시각경보기에서 종류가 많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거기 8번에 뭐다? 누정경보기를 하재 안전 기준에 들어가서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다 각자 하재 안전 기준이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이걸 다할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누전 하전 경보기는요. 그러면 이겁니다. 60A 초과할 때하고 60A 이하일 때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초과가 되면요. 초과가 됐을 때는 1급을 써야 돼. 얘는 1급. 그럼 이하일 때는 이거는 1급이나 2급 중에 하면 돼요. 2급이나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초과될 때는 1급을 써야 돼요. 1급을. 그럼 보통 여러분들 모든 거클 때는 커져야 되죠. 맞죠? 그 쉽게 이겁니다. 자, 방화 관리자도 있다. 하재 관련된 소방. 그러면 보통 2급 있고 1급 있고 있죠? 특급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틀리죠. 초고층이 되면 특급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아 관리자 몇급 해야 됩니까? 2급만 하시면 되는데. 방아 관리자는 이제 관리사 자격증 따고 하시면 돼. 교육 받으면 돼요. 받아서 따시면 돼. 그 웬만 근데 주택 관리사 합격하면요. 다 합격해요. 주택 관리사 시험이 어려워 가지고 자동으로 다 합격합니다. 아쉽게는 방아관리자 시험 치러 가서 주택가에서 합격하고 가신 분은 거의 100% 합격해요. 그런데 떨어지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떨어져요. 아, 떨어진 분도 있어요. 안 그래도 이야기 하시더라고. 가시면, 우리는 다 합격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대요. 이래 돼요. 자, 보시면 돼. 아, 1급 쳐도 웬만한 분도요. 제 관리사 합격하신 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마 한두 가지 해드릴 거 이거 다할수 없어요. 이거 엄청 많잖아요. 봐요. 소화부 되고 엄청 많은데 이거 언제 다 해요?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몇개 있습니다. 그거만 딱 해드릴 겁니다. 문제 풀면서. 자, 나중에 쪽지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집어서. 자, 그리고 피난설비 있죠? 그래서 이제 피난설비에서 아까 그 들어간 거예요. 자, 페이지 466에 피난설비 있죠? 피난설비가 많은데, 자, 피난설비 쪽에서 아까 그표 있죠? 뒤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표 있죠? 페이지 498페이지 이게 피난설비 표예요. 아, 내지 말라고 뒤쪽에 갖다 놨는데. 앞쪽에 붙여놓으려고 하다가 뒤쪽에 일부러 붙여놨는데, 와, 시험에 어려우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했는데 진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밖의 교수로 한번, 자, 이겁니다. 3층, 자, 우측에 봅니다. 499페이지, 3층하고 4층 이상일 때. 499페이지 봅니다. 자, 아파트가 4번에 속하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우측에 두개 있죠, 표. 에이, 우측 제일 하단 두개표 있죠. 그러면 제일 우측이 4층 이상에서 10층 이하고요. 자, 여기가 고유배 3층인 거예요,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차이점. 그럼 3층에는 피난 사다리가 있죠. 우측에서 피난 사다리가 있는데 미끄럼때 보십시오. 미끄럼때 체크하세요. 미끄럼때는요, 4층 이상에는 없잖아요. 몇 층에는? 3층에는 있잖아요. 미끄럼때 체크하십시오. 미끄럼때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피난용 트랩 체크하시오. 3층에서 피난용 트랩.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체크하라는 겁니다. 3층. 그 밖에 그 3층에서 피난용 트랩하고. 그러면 피난용 트랩이나 미끄럼때는 4층 이상에는 쓰면 안 된다는 게, 4층 이상에 미끄럼때하고 뭐다? 피난용 트랩. 자, 쉽게 이겁니다. 높은 데서 내려오면 속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4층 이상에 쓰지 말고 3층에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층, 2층에는요, 아파트에 피난기구 없죠? 1층, 2층은 나오면 되지. 맞죠? 1층 나오고 2층 계단을 내오든지, 안 되면 조금 잘 뛰는 사람 뛰어내려도 되죠. 아, 2층에서 뛰어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다치죠. 아니면 밑에 그 스펀지 깔아놓으면 뛰어내리면 되죠. 그게 빠르다, 이게. 아, 그런데 제가 학교 때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한번 다쳤었습니다. 아, 밑에 얼음이 있는 줄 모르고 위에 눈이 있길래,
얼음을 비스듬하게 땡땡 얼어있대. 쫙 미끌려.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거 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봐두시고. 아씨, 난 다음에 정도 하려고 실어놨는데, 작년 책에. 바로 내버리네. 자, 보시고. 아, 그리고 제가 집어줄게. 아, 이것도 미리 내가 집어놨던 건데,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면 내가 알죠. 어디 들어갈지. 그래서, 앞전에 거기 경보설비 들어갖고, 몇 가지만 이제 추려서 볼 겁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자, 저거는 다 외우셔. 467페이지 보시면, 소화 활동 설비는 무조건 다 암기하십시오. 소화 활동 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자, 그래서 재연 설비가 있고,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고, 연결 살수 설비.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 몇 가지가? 여섯 가지가 소화 활동 설비예요. 자, 그러면 보통 연결 문제를 낼때 이것이 무슨 설비입니까? 연결 낼때얘 가지고 장난을 거의 칠 겁니다. 얘 가지고.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는 외우십시오. 다른 건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467페이지 무슨 설비? 소화 설비에서 먼저 소화기가 나옵니다. 자, 소화기는 뭐 설치 개념이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한번 기출이 되었고. 그러면 자, 이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자, 호수가 달려있죠? 소화기는 호수가 달려있잖아, 소화기에. 그래서 1.5m 이하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가 틀려요.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하고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는 소형 소화기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보행거리 20m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예요. 대형 소화기는 끌고 다니는 거 있죠? 대형 소화기는 30m 기준이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1.5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설치 대상 보시면 연면적 얼마 이상?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지정문화재, 가스시설이나 터널은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자, 아파트는 세대 하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 이랬네. 구획을 해놨잖아요. 칸막이 벽을 설치해놨잖아요. 칸막이 벽을 설치하면 구획된 33년 이상 하나씩 설치해. 그래서, 자, 봐요. 이 강의실에도 소화기 하나 설치했고, 맞죠? 옆에 강의실도 소화기 하나 설치해야 되는 거고, 맞죠? 따로따로 설치해야 돼.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으면. 그런데 세대는 어땠습니까? 아파트는 세대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파트는. 아파트에 방마다 하나씩 다 뒀어요? 자, 아파트에 가서 보시면 안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있고 이렇죠? 아파트는 세대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건축물들은 어떻게 되니까 구획되면 구획된 장소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있죠? 이거 설치할 때 만약에 스프링쿨러는 작게 이렇게 구획을 해놨죠. 만약에 하나 면적 적어도 무조건 하나 설치해야 돼.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468페이지 보면, 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설치의 대상은, 그거 해놨죠? 아파트하고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469의 자동 소화 장치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도 있고 상업용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저것만 봅시다. 일단 자동 소화 장치 중에서 자, 아파트니까 그 1번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있죠? 얘만 공부 일단 하십시오. 이네 가지 얘네 다 공부하긴 힘들고 아직 시험도 안 냈고.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그래서 먼저 1 기억 보시면 소화 약재 방출구 있죠? 방출구는 환기구와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쉽게 여러분들 지금 후드 있는 데 설치. 후드가 환기구잖아요. 맞죠? 환기구 후드 여러분들 아파트의 후드예요. 가스레인지 위에 있죠? 후드. 그래서 그 청소 부분과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청소구하고 청소구가 후드, 환기구 후드예요. 환기구 후드니까 후드에 청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디귿 보시면 차단 장치죠?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해 주셔야 돼. 차단 장치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심부하고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 같이 돼 있으면 안 돼.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때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뭐다? LNG잖아요. 그래서 LNG의 경우는 천장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죠? 사용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470페이지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나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그러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지금 시험은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옥내 소화전입니다. 얘가 7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7문제. 옥내 소화전이. 자, 그러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먼저 자, 이게 전부 다 요새 어떻게 가는가 하면 시험이 자, 유일하게 제일 막 소속 많은 게 주택관리사 시험입니다. 제일 머리 아픈 게 주택관리사 시험입니다. 제일 소송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쟁 요소도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분쟁이 최고 많아요. 뭐 민사 이런 뭐 걸리는 게 있죠? 제일 소송 많은 게 아파트 그겁니다. 그래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그래서 우리 시험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기출되고 있는가 하면요. 전부 다 법령 가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재 안전 기준 가서 거의 내고 있습니다. 이 하재 안전 기준. 여기 들어가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하재 안전 기준 들어가서 각 종류별로 하재 안전 기준이 다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470페이지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